안녕하세요. 레나 스토리의 레나 엄마입니다. 저와 레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 레나 할머니 집에 와 있어요. 레나 할머니는 자수나 재봉틀로 직접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같이 있는 동안 배워보면 좋을 만한 핸드메이드 소품들을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배워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파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쓰고 있는데요. 가방에 넣을 때 애플 펜슬이랑 자꾸 분리가 되어서 아이패드 파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펜슬을 따로 넣을 공간과 핸드폰 넣을 주머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디자인 구상이 끝났다면 이제 어떤 천으로 만들면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리버티 원단을 좋아해서 봄에 어울리는 요 분홍분홍한 원단을 골라보았습니다. 또 이 패턴에 있는 하늘색 린넨을 같이 배색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두 가지 원단을 매치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패드 사이즈를 먼저 재고 그에 맞게 파우치 완성 사이즈를 정합니다. 완성 치수 사이즈, 겉감과 완충재, 호주머니 사이즈, 안감 사이즈를 각각 정리해 보았습니다. 겉감 앞면을 시접이 포함된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이제 겉감 뒷면으로 쓸 리버티 천도 같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안감은 분리하지 않고 접어서 한꺼번에 잘라줍니다. 호주머니 부분은 린넨, 리버티 각각 한 장씩 같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먼저 호주머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겉과 겉을 마주대고 1cm로 박음질합니다. 겉감 앞면에 붙일 호주머니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앞면, 호주머니, 뒷면을 순서대로 놓고 1cm로 박음질합니다. 호주머니가 부착된 앞면과 뒷면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겉면에 완충재를 고정시켜 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저희는 두툼한 게 좋아서 5온스짜리 완충재를 사용했어요. 아이패드 펜슬 꽂을 공간과 호주머니 부분을 나누어서 박음질합니다. 이제 완충재와 앞 뒷면을 정돈하여 고정시켜 줍니다. 완충재와 앞 뒷면을 1cm로 박음질합니다. 완충재의 시접 부분을 잘라줍니다. 완충재를 잘라낸 앞뒤 시접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이제 안감을 1cm로 박음질합니다. 안과 겉이 잘 맞는지 뒤집어서 맞추어 봅니다. 시접을 정리하고 고리를 고정시켜 한올 박음질로 마무리해요.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윗부분을 한 번 더 박음질합니다. 고리 길이에 맞게 단추를 달아주었어요. 가죽으로 된 핸드메이드 라벨도 하나 붙여보았어요. 이제 아이패드를 완성된 파우치에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